뭐라는 거야?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는지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번에 그거 한번 하자. 미운 사랑 댄스 버전. 그 노래 또 좋아하더라고요, 손님분들이. 아, 어서오세요. 아, 오늘 여자 손님은 처음 봐요.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어서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아, 이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홍색이네요. 왜냐면요, 제가 이름이 다홍이거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해갖고 다홍이거든요. 그래, 좋았어. 아, 손님이 오니까 댄스 버전으로 된 미운 사랑이 있거든요. 그 노래 한 곡 올라가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오셨어요? 주시려고요?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거. 아, 그 언니도 이런 거 보고 배워도 돼요. 알았어? 아, 좋아라. 아, 나는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박수 치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또 그것도 좋네요. 그래도 언니가 개시를 잘해주니까 잘 나오네.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이쪽도 감사합니다. 그치? 내가 뭐 잘해서 죽여서 열심히 하니까 그러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돼. 일단은 여기다 보이게 잘 꽂아둬야 돼. 그래야 저 뒤에 선글라스 낀 언니들이 또 돈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 배울 수도 있어.
그지? 아이, 농담이에요. 없으면 어때? 박수 잘 치고 웃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 진심이야? 어, 그지? 원래 우리는 진실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 얼굴 봐봐요. 얼마나 어리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짓말 하면 엄마한테 쫓겨나요. 맞죠? 그죠?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하는 거 배우면 안 돼. 아, 좋았어. 그 분위기 좋으니까 한 거 더 할게요. 괜찮죠? 네. 내가 조그만 스키다시로 놀다가 우리 4대 품반님, 8대 품반님 많아요. 잘하는 품반님. 이따가 언니들은 오줌 싸게 생겼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드리고, 아, 요번에는 신곡으로 한번 올라갈게요. 옛날 곡은 그만하고, 어, 신곡은 뭐 있지? 갑자기 머리가 또 안 돌아가네. 신곡이 막 개나리 처녀 이런 건가? 아니죠? 아니면 그거 해드릴까요?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더라. 보약 같은 친구. 좋아요, 오케이? 아,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요. 노래도요, 내가 잘 불러서가 아니고 선곡을 잘해야 돼.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걸 해야 분위기도 살고. 왜 언니는 왜 그래요? 맞다고 할 때는 맞다고 박수 쳐주면 되지. 왜 옆에 사람 콕콕 찌르고 그래요? 그니까 찌르지 마요. 아,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라 다니면 안 돼요. 아, 친구예요? 그지? 아, 근데 그 모약 같은 친구는 이런 친구 말고 집에 냄새나는 아빠들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보약 같은 친구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언니가 내 매니저예요. 경례! 언니! 경례 한번 해도 얘가 앞으로. 좋다! 모여주세요! 오빠들 이쪽 오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니 자네는 좋은 친구야. 불평과 물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천생의 영원일 거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그래요? 그래요. 앞과 뒤가 잘하면 돼. 중간에는 뭐든지 괜찮아. 맞죠, 언니? 아, 괜찮다. 분위기 좋네. 그러면은 내가 한 곡만 더 하고 요번에 내가 장구 치면서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리고 오케이? 아니야, 여기는 충청도죠? 이렇게 하면 혀 말어. 아, 그죠, 맞죠? 언니 충청도 사람 맞아요? 아, 스타일은 서울 언니인데 강남에서 온 것 같아. 충청도요? 아, 충청도는 혀 말어 이런 거고 저기 경상도는 떼나 떼다 이거 하면 되고 전라도는 그거는 오케이 이거만 모르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더라고. 거시기 모시기 하면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는 혀 말어 그거고 그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합시다. 그거 뭐지? 금잔디 언니의 오라버니 그거 해드릴게. 오케이. 왜냐면요 언니들 좋아하는 노래만 하니까 언니들만 가득 왔는데 우리 뒤에 오빠들은 한 명도 안 오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빠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 또 한두 명이라도 오면 내가 부킹 시켜줄게요 언니. 언니 네 명이 혹시 친구예요? 친구예요. 어떻게 다섯 명 다 같이예요? 네. 아 그래요? 아이고 꽃밭이네 꽃밭이. 어디 요 앞으로 와서 앉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 여기 지금 총각 네 세 명이 앉아계면 두 명이 부족해요? 두 명이 부족한 거 우리 뒤에서 단원들 한 명씩 부킹 시켜줄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 오라버니 한 거 하고 또 북장구도 때리고 난타도 때리고 해갖고 손님들 많이 모아갖고 재밌는 공연 또 한 번씩 올라가도록 할게요. 대신 다른 거 필요 없어. 응원만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라버니 뮤직 스타트. 나는 꼭 달라. 날 사랑하신다고 정말 그러시다니 나는 정말 여자라서 해.
아, 분위기가 좋다. 근데 언니 세 명은 어디 가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아, 그래요? 갔다 와요. 어, 안 오기만 해봐. 내가 집까지 쫓아갈 거야. 언니는 안 갈 거죠? 아, 세금 바치고 와시오. 아, 언니가 참 똑똑하네. 고마워. 나도 사랑해. 내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언니 한번 줄게요. 어? 좋아. 왜 그래요? 오, 우리 중간에 언니는 아주 그냥 자질러지. 마음을 준다고요. 아, 수줍어요? 그러면 그 선글라스 한 번만 벗어봐봐요. 네, 눈 한번 마주치게요. 수줍어 갖고 눈도 못 마주치게. 아, 괜찮다. 그러면은 손님 몇 분 없어도. 근데요, 혹시 식사나 하셨어요? 네. 아, 식사 하셨어요? 그러면 후식으로 우리 대접하는 거 있는데 드실래요? 아, 나 여기 충청도가 아닐까 봐 그냥 이따가 먹고 빨리 쳐보라고. 아니, 경상도가 급한데 여긴 왜 이렇게 급할까요? 아, 그래요? 아, 여기도 급해요? 아, 응? 충청도가 원래 급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 경상도 가면 꼭 그 얘기. 경상도는 엄청 빨라. 근데 충청도만 가면 겁나게 느려야 하면 이래시우 저래시우 이런다고. 아, 옛날 말이에요? 아, 그럼 이제 바꿔야겠다. 경상도는 겁나게 느리고 충청도면 겁나게 빨라요. 그치? 그래시우 이래시우. 괜찮다. 그러면은 아, 그치. 아, 이거 바꿔야 돼 이제. 왜냐면요, 양손이 자유로워야 내가 또 열심히 잘 칠 수 있으니까. 그쵸? 아, 그쵸? 아, 어디 진짜 충청도 온 것 같아. 아까는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헷갈렸는데. 그러면 언니, 내가 이거 열심히 치면은 후식 드실래요? 후식을 드실래요? 후식 안 먹어요? 그럼 뭐 할래요? 아싸 그거만 할래요? 내가 미쳤어요. 언니 아싸 이거만 하라고. 땀 흘리면 이거 하겠어요? 이따가 하나만 사줘요. 먹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나씩 사주는 거. 3,000원 없으면 라면 먹어야지. 그래요, 그죠? 아, 우리 언니는 배운 사람이라서 참 잘 알아서. 언니 왜 자꾸 콕콕 찔러요? 언니 보고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언니 쑥스러워갖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오줌 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오줌 쌌는데 이제 우리 4대 품바님, 8대 품바님 나오면 어떡하고. 큰일 났다. 그래, 그러면 한 곡 또, 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 그 노래 한 곡 하자. 사랑님. 김영임 선생님의 사랑님. 그거 한 곡 하면서 내가 장구 열심히 한번 두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하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 손님 겁나게 많네. 한 700명 모였네. 괜찮다. 파이팅! 언니 이제 안 쑥스러워요? 파이팅 막 하고. 자, 뮤직! 스타트! 그렇게 뭐.
불쇼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 불쇼듯이 뛰어올까 아주 박자각각 좀 온 그 언니가 불쑥 나오니까 더 깜짝 놀라갖고 아니 왜냐면 쑥스럽다 언니가 갑자기 나오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해갖고 그래도 고마워요 친구 잘 뒀어요 언니는 앞으로 이런 친구만 다녀요 이 세 명은 데리고 다니지 마 맞아 언니 세 명도 이런 거 보고 배워도 돼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옆팔면 뭐 하겠어요 그죠? 옆팔면 싹 도망갈 것 같고 물건 하나 팔아도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 주면서 내가 또 열심히 해드리게 맞죠? 맞죠? 아 괜찮다 그러면 한 거 더 하자 이번에는 그거 하고 하자 나무꾼 아니면 그거 한 거 하자 그 박서진 군 아시죠?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게 또 유명해요 그리고 저기 뭐지? 가끔 그 가요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우리 새로 뜨는 뭐 트로트계의 그 뭐 천재?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기 남지에서 공연할 때 갑자기 팬분들이 우르르 와갖고 응원해주러 왔더라고요. 저를 그래갖고 또 박서진 노래 안 불러줄 수가 없고 또 열심히 배워갖고 한번 불러본데 들어볼라요? 노래가 괜찮아요. 근데 듣는 여러분은 괜찮은데 부르는 나는 죽겠어요. 왜냐면요. 노래가 쉴 틈이 없어. 쭉 한숨으로 이어가야 돼. 진짜 그거 부르고 나면요 숨이 꼴깍 넘어가요. 그래도 많이 불러주면요 또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네. 괜찮죠? 예. 네. 네, 한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디 가서 보면은 얘기도 해줘요. 네. 여기는 다 홍이가 그 노래 불러갖고 한번 들어봤다고. 그래도 되죠? 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박서진 군의 미러미러 한 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가슴에 덮은 때를 당신 날
없어요 이 노래는. 근데 참 노래 잘 만들었어요. 누구 만드셨는지 참 좋죠. 내가 조금 쑥스러워서 눈도 못 마주쳤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요. 솔직히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노래하고 얘기하고 이제 쑥스러워. 아까는 선글라스 끼셨는데 안경 바꾸신 거 눈 마주치니까 내가 쑥스러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장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주면 내가 부담스러워. 아, 우리 언니 세 명은 아직도 못 느꼈어요? 여기는 진짜 오리지널 충청도인가 보다. 조금 느려, 그죠? 알았어요. 괜찮아요. 농담이고. 일단 주셨으니까 일단 두고. 그래도 잘하지 못해서 열심히 한다고 주셨으니까. 혹시 사장님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원래 저는 신청곡, 아, 없어요? 네, 잘했어요. 내가 원래 신청곡 안 받아요. 왜냐면요. 저는 부를 줄 아는 노래가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넘어가면 내가 좀 곤란해져요. 없다고 하니까 뭔 노래 불러드리면 좋아할까? 몰라요.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네. 광대 불러봐, 광대. 광대 불러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광대 한번 불러. 광대란 노래 아세요? 몰라요? 네. 우리 사장님은 노래를 잘 선택해. 솔직히 우리 아빠예요. 딸이 이 고생한다고 여기까지 지금 쫓아와시오. 아, 아빠예요? 우리 아빠한테 박수 한번 줘. 진짜예요. 아빠 쑥스럽죠? 이러니까. 딸이 고생한다 이렇게 쫓아오셨는데 참 2년 새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KTX 타고 왔다 와나요?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 들어오는데 또 마을버스 타고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차도 없어갖고 딸이 열심히 벌어갖고 내가 그랜저나 이런 거 하나 사드릴게요. 어, 그때까지 건강하셔. 그치? 그러면은 광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아는 걸로 부를게요. 네, 솔직히 내가 그 노래 몰라. 나무꾼 부를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박서진 노래 불렀으니까 박구윤의 나무꾼. 네, 내가 박구윤의 뿐이거든 몰라도 나무꾼은 알아요. 내가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이런 거. 나는 당신의 사랑의 엿장수. 옆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한 거 원래 드릴게요. 언니 괜찮죠? 네. 우리 언니가 제일 이뻐. 네? 이쪽 질투가 많네. 또 언니는 쑥스러움도 많고 질투도 많아. 알았어. 언니 그럼 선글라스 한 번만 벗어봐봐요. 안 벗어요. 아, 여장이 많이 구경했네요. 아, 쌍꺼풀 수술했어요? 언제 했어? 어제 했어요? 아, 그래요? 어, 알았어요. 그럼 벗지 마요. 어, 나도 깜짝깜짝 놀라면 머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박구윤의 나무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어, 일단 배받치고 경기. 언니는 내 매니저 해야겠다.
내가 원래 부르던 노래 키가 있거든요. 150인데 갑자기 180으로 꼼수 돼갖고 내가 이번 요번에 한 반기 정도 올려서 불러봐야겠어요. 그래도 이거 봐, 내가 딱 보면은 딱 안다니까요. 요쪽은 대학 이상하고 요 두 언니는 대학 안 나왔죠? 왜냐면요, 내가 앞에 죽어라 열심히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는데 둘이 막 개똥 얘기하고 있는지 나를 안 쳐다보더라고. 맞지 언니? 왜 안 쳐다봐? 나 못생겼어? 야. 예뻐요. 예뻐요? 그럼 얼굴 좀 쳐다봐줘. 아, 좀 죽여줘요. 죽여줘요. 죽여주는데 왜 둘이서 얘기하고 있자? 알았죠, 알았죠. 잘해드릴게. 아이고, 진짜 내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알았어, 잘해드릴게.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는 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인데, 못 나온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야. 혹시 여기 경상도 분들 없죠? 언니 경상도에, 언니 말고 저 서울에 있는 사람, 여기 서울 사람 있어요? 없죠? 언니도 경상도예요? 그지 그지. 아, 경상도하고 충청도는 그런 게 없어. 문제는 저 전라도 사람들이요. 뭐 여기는 뭐 단체로 팔도에서 나왔어요? 그럼 혹시 어디 사람이요? 경기도 사람? 경기도. 또 경기도요? 서울? 강원도? 강원도 이시요? 이들에요? 그래요? 팔도에서 나왔네. 근데 요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경상도 분들이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봄부터 지금까지 경상도만 다녀서 충청도 여기 처음 왔네. 진짜예요. 경상도만 다니다가 전라도 딱 한 번 가, 화순 한 번 가. 거기는요, 화순은 가면 전라도는 이런 거 두들겨 펴고 이런 거 안 좋아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만 부르는 거 좋아해.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해. 그냥 말 한마디 아 하면 노래 불러. 아 하면은 노래 불러.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경상도는 뭘 해야 좋아하냐? 두들겨 펴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네, 노래만 부르면 또 좋아, 안 좋아해. 그 서울 사람들 어쩌냐? 엿가위, 깽가리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또 안 좋아해. 노래만 부르면은 야 엿가위 쳐봐, 뭐 깽가리 쳐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도 입맛에 맞춰서 다 할 줄은 알아야 돼. 잘을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할 줄 알아야 입맛에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입맛은 어떻게 맞춰드려야 될까?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해? 야한 거 좋아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착한 거? 제일 쑥스러운 언니가 야한 거 좋아한다니까 되게 웃긴다. 근데 언니 미안해. 내 얼굴 봐봐요. 이제 내 나이 21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야한 거 알면 뭘 알겠죠? 솔직히요, 제가 이거 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기 서울대 입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일 놈의 등록금이 없어갖고 못 가고 있네. 그래갖고 우리 아빠 따라 나와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4년째 되는데 아직도 등록금 마련이 안 됐어.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빠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빠가 음반 낸다고 내 돈 다 삥 깠거든. 그래서 아직도 등록금이 없어. 농담이고. 그러면은 요번에 그거 한 번만 하자. 우리 회원님이 저기 뭐지, 두바이에 계시는 회원분 한 분 계세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쪽지가 왔는데 갑자기 고향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오승근 아저씨 장미꽃 한 송이인가? 그 노래 한 곡만 불러줄 수 있냐 하는데 그 노래 한 곡 불러줘도 될까요? 왜냐면 여기 우리 또 영상 감독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까 찍어달래갖고 그거 찍어갖고 또 카페에 올려, 유튜브에 올려갖고 그분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옛날 노래는 할머니가 듣는 거를 열심히 들어갖고 따라 해보긴 해봤는데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회원님한테는 또 잘 불러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 괜찮죠? 네. 중간에 오시가 한번 갖고 분위기 좋으니까 원래 그냥 들어가기 뭐하고 내가 혼자서 장구도 한번 쳐드릴게. 노래는 그만하고. 내가 각설이 한지 이제 6일밖에 안 됐어. 그래갖고 장구는 잘 못 쳐요. 네, 이 언니한테. 언니야, 내가 각설이 한지 며칠 됐다고? 언니 내가 각설이 한지 며칠 됐다고? 쉬. 6일. 아, 이분은 이쪽으로 떠들고 귀는 열고 있어요. 아, 그렇군. 언니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하긴 뭘 해.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노래 한 것만 부르고 그러니까 장구공예 한번 해드릴게. 진짜 각설이 한지 6일밖에 안 돼갖고 잘 못해. 박자도 놓치고 그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해요? 예. 처음으로?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두바이에 계신 회원님 힘내시라고 또 아버님 생각 많이 하시고 장미꽃 한 송이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외국에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매일 까먹지 않고 저를 응원해준다고 새벽 12시 되면 꼭 출석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 다홍이님 오늘 뭐 하시나, 뭐 열심히 하나 운동 막 이렇게 건강하셔 항상 남겨주거든요. 고마웠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아. 제가 뭐 대접할 거 없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노래라도 한 곡 불러주는 게 제 마음이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뒤에 계신 오빠들 앞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 우리 고장난 천애들만 데리고 놀라니까 지금 깝깝스러운데, 우리 젊은 오빠들, 어딘 어디 가요? 앉아! 고장난 천애들이니까 다 일어나. 밥 먹고 올게요. 밥 먹고? 네.